오늘도 대강 열심히 일하는 나의 취향이다. 이제 끝이 보인다. 제동이 태동이 등 태동이 다른 거다. 갑자기 끝이. 헐. 이렇게 중요한 순간 갑자기 모든 화면이 먹통이 돼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얼마 전에도 역대 최악의 IT 먹통 사태라고 평가되는 IT 사고가 하나 일어났었죠. 잠깐의 사이버 정전에도 세계 곳곳의 피해는 어마무시했는데요. 디지털로 초연결되어 있는 시대, 이제는 그 당연함에 절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하게 싸우는 전문가들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화이트 해커라고도 불리우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만나봤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이 중에서도 레드팀은 시스템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모의 침투 테스트를 실행하는 공격 포지션으로, 블루팀은 공격 패턴을 분석하고 전반적인 보안 관제를 진행하는 방어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LG CNS에서는 이 레드팀과 블루팀이 퍼플랩이라는 이름으로 협업하고 있었습니다. 공격과 방어를 다 해서 어떻게 그 시스템을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안전하게 만들어 나가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레드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은 아 저런 식으로 막는구나, 이거를 피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지 하면서 좀 더 공격을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블루팀에서는 방어자의 입장에서만 아 얘네들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제 서로 같이 의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격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는지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됐고, 공격도 더 고도화할 수 있고 방어도 이제 좀 더 잘 탐지할 수 있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창과 방패의 싸움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창이 더 뾰족해지고 방패가 더 단단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퍼플랩으로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일하고 있는 레드팀과 블루팀의 모습.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업무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블랙햇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좀 이름 있는 보안 컨퍼런스인데 이번에 좋은 기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최신 기술이란 이런 걸 알 수도 있고, 최신 보안의 트렌드를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를 좀 배울 수 있죠. 사내에서 해킹 대회 같은 것도 열고 해서 그런 걸 통해서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해킹 대회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면 돼요? CTF라고 해서 캡처 더 플래그라는 이름으로 대회가 열리는데, 각 분야별로 문제가 나오고 그 문제를 뭐 해킹을 통해서 풀어내면 캡처 더 플래그라는 의미처럼 뭔가 플래그가 나오고 그걸 이제 답을 제출하는 그런 형식의 해킹 대회입니다. 그럼 다 같이 모아서 이렇게 타다다다다 훗 재밌네. 그렇게까지 그렇게 막 훗 재밌네 이런 건 안 돼. 막 드라마 보면 뭐 치지도 않고 엔터 하나 치면 쫙 올라가면서 욕이나 안 하면. 네. 에이. 그러면 혹시 대회 결과는 좀 어떻게 되셨는지? 입상을 하셨습니다. 오. 운이 좋았어서 작년에는. 겸손하시기까지. 누가 잘한다 못한다를 딱 어떻게 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쪽은 어떤 대회에 뭐 본선 나갔다 우승했다 하면은 그만큼 자기의 그게 되는 거죠. 실무 경험이 사실 회사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아직은 잘 모르는 분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좀 이런 차세대 보안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BOB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들었는데, 실무에 계시는 멘토님들이 오셔서 교육도 해주시고 실제 프로젝트도 진행하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어떤 걸 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안 전문가로서 회사에 소속되기 전에 뭔가 실무를 가장 좀 이렇게 가까이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제도인 거네요? 네, 되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컨퍼런스부터 각종 대회들까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끊임없이 트렌드를 익히고 실력을 입증해야 되는 분야였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공통적인 성향들도 있었는데요. 집돌이? 저도 집돌이네요. 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 집돌입니다.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보는 거니까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엉덩이가 무거워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집돌이가 제일 최적이지 않을까. 엉덩이 싸움을 잘해야 되는군요. 그게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잘 되는데 정말 진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게 오히려 혼자서 좀 그 과제를 풀어내야 되는 그런 집요함이 더 필요한. 두 분 다 내향형이신가요? 전 완전 내향형. 저도 아이. 알겠습니다. 자, 큰 패를 끼쳤네요. 늘 소리 없이 든든하게 보안 장벽을 지키고 있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이제는 AI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보안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가 됐습니다.
이제는 AI가 해킹하는 시대가 왔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어떤 식으로 해킹을 하나 봤더니 블랙 해커가 그런 취약점에 입력을 하면은 밤낮 그 AI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킹을 하는 그런 또 사례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챗GPT를 해킹하는 사례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윈도우 라이센스 키를 직접적으로 물어보면은 그런 건 못 알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니까 네. 그걸 좀 돌려서 하다 보면은 실제 윈도우 라이센스 키가 출력이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막으면 그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그걸 막으면 또 이렇게 오해하고 어떻게든 완벽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생겨도 그 기술에는 항상 보안이 붙기 때문에 이 보안이란 분야가 절대 사라질 수가 없고 앞으로도 충분히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기술 대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꼭 확보해야 할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사이버 보안을 꼽았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보안 관련 학과가 거의 없었는데 요즘 이제 뭐 인턴 분이라든가 아니면 신입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이제 보안 관련 학과더라고요. 이게 사실 보안이 큰 사고가 터져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고 이러기 전까지는 정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분야기는 한데 전 세계 인터넷 10초가 멈춘다면 정말 우리의 일상도 같이 멈출 수가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은 우리 사회에 꼭 필수적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이트 해커로서 전문가들은 어떤 넥스트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지금 약간 기술적으로 실제 공격을 분석하고 공격 방법을 연구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술을 넘어가서 이제 보안 영역 전체에서 고객의 요구를 들어보고 해결해주는 그런 컨설팅이라던가 그런 업무로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퍼플랩 활동이랑 좀 연관된 건데 이제 지금 수준보다 좀 더 보안이 더 잘 되어 있는 단단한 시스템을 같이 침투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철통 보안이 돼 있는 시스템을 한번 뚫어보고 싶다. 쉬운 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편리한 IT 기술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분 1초 치밀하게 승부를 겨루는 사람들. 오늘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 만나봤습니다. 미래엔 이런 직무 어떠세요?